룩셈부르크는 대공국으로 왕이 있는 나라다. 대공이 궁에서 진물을 볼 때는 궁 중앙에 국기가 개양된다고 한다. 한 명의 근위병을 보면서 소박한 왕가의 모습이 천천히 그려진다. 듀크궁 맞은편에 기욤 2세 동상이 있다. 기욤은 1096년 노르망디 왕이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기욤 광장에 키다리 아저씨가 거인처럼 다가와 선하게 미소 짓는다. 음악 열기로 가득 찬 광장은 광란의 춤판이 벌어졌다. 맨발의 청춘. 어깨를 들썩이는 관객. 모두가 제각각 춤 솜씨를 뽐내며 광장을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